안녕하세요. 암레슬링 유튜브 제냥캉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올렸던 탑롤 강의 영상의 댓글에서 몇몇 분들이 되게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텍스트로 남겨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직접 영상으로 답변을 드리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크게 3개 정도의 질문을 영상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한번 첫 번째 질문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로우 탑롤로 어떻게 하이 탑롤을 잡을 수 있을까요?라고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제가 짤막하게 코멘트로 답글을 남겨드렸었는데, 그래도 제가 영상으로 직접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것 같아서 첫 번째 질문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우리가 하이 탑롤을 사용하는 상황을 생각해보면, 보통 이러한 동작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죠. 근데 우리가 백프레셔에는 총두 가지 백프레셔가 있어요. 이렇게 전완근으로 상대를 당기는 백프레셔가 있고, 엘보 드래그와 함께 등쪽으로 광배근 텐션으로 당기는 백프레셔가 있습니다. 보통 하이 탑롤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제가 첫 번째로 말했던 전완으로 당기는 백프레셔를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 우리가 스트랩이 묶여 있는 상황에서 엘보 드래그와 광배근 텐션으로 상대를 강하게 당기게 된다면 하이 탑롤에 이 요골근을 사용하는 백프레셔는 분명히 막히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조금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수 있는 경기가 뭐가 있었냐면, 과거에 트루빈이 푸시카를 상대할 때 하이 탑롤류에 가까운 푸시카의 하이 사이드 프레셔를 강한 드래그와 백프레셔로 방어를 자주 했었어요. 물론 패배하긴 했지만 어쨌건 푸시카를 굉장히 고전시켰고 손목도 여러 차례 오픈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내가 로우 탑롤러고 상대가 조금 타점이 높은 하이 탑롤이다. 근데 나는 로우 탑롤로 다른 기술이 아니라 로우 탑롤로 상대방을 잡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푸시카와 트루빈의 경기를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팔이 짧은 사람이 탑롤을 사용할 때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덜 불리하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저는 이거를 정말 시합할 때마다 느끼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체급이 경량급이다 보니까 체급 내에서 키도 좀큰 편이고 팔도 엄청 긴 편이에요. 그래서 항상 센터를 맞추게 되면 저는 조금 뒤에서 시작하는 상황이 되게 잦거든요. 근데 이 말인즉슨 팔이 짧은 사람들은 저를 상대로 굉장히 높게 세우고 시작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팔이 짧으신 분들한테 항상 조언을 드리는 게 하이 탑롤을 사용해라라고 되게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하이 탑롤 같은 경우는 팔의 각도를 최대한 높게 세우고 뽑는 힘이 강할수록 유리한데, 팔이 길게 되면 이렇게 시작할 수가 없어요. 물론 본인이 슈퍼 헤비급이거나 아니면 뭐 100kg급 정도가 된다라면 뭐 상관없겠지만, 적어도 경량급, 중량급 선수들이 팔이 긴 사람이라면 하이 탑롤을 사용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팔이 짧고 체급이 좀 낮아서 상대방이 보통 나보다 팔이 긴 경우가 있다라고 한다라면 어쨌건 하이 탑롤을 연마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센터를 맞추고 내가 그 과정에서 업을 세울 때 가져갈 수 있는 이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거를 잘 살려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러시아의 알셀 릴리에브 선수가 체급에 비해서 손이 굉장히 작고 팔도 짧은 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세는 그만큼 상대방을 더 높은 타점에서 공략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뭐 데니스라든가 푸시카 아니면 리차드 로키스 같은 선수들과 대결을 할때 굉장히 전완각을 공격적으로 세워놓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영상을 참고해 보시고 본인만의 하이 탑롤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거는 이제 옥상 파워 톡방에서 어떤 분께서 수피네이션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걸 보고, 제가 마침 유튜브 댓글에서도 훅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서 그거랑 좀 결부를 해서 나름의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수피네이션은 필요 없는 동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최근에 많은 탑랭커 분들, 그리고 세계권 선수들도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훅을 사용할 때 수피네이션을 쓰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수피네이션을 가미한 훅을 셋업을 한다. 자, 어깨 넣고 손날의 공간을 만들어서 손날로 민다.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엄지와 검지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방금 같은 동작을 취하게 되면 벌써 엄지가 죽었거든요.
벌써 엄지가 깔리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 손날과 인사이드만으로 상대방을 밀어야 되는데 이러면 굉장히 큰 부상의 위험을 가질 수밖에 없고 온전한 힘을 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손날로 상대방을 짓누르면서 들어가는 훅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훅을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이거는 조만간 훅 편에서 따로 다루게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플렉션이 무조건 먼저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아니라 엄지와 검지를 단단하게 고정을 한 상태에서 플렉션과 상완의 회전, 상체의 회전으로 이렇게 말게 되면 엄지가 아까처럼 적어도 깔리는 동작은 나오지 않게 되죠. 이게 아니라 적어도 이런 모양이 나왔을 때 조금이라도 덜 부상 위험을 가질 수 있고 조금 더 효과적인 인사이드 디펜스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만간 다른 영상으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총 3가지 질문에 대해서 나름의 답변을 영상으로 드려보았습니다. 좀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또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